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N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올류 투싼의 후속작 투싼 N라인, 과연 그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N라인은 두 가지 타입만 있습니다.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입니다. 프리미엄은 가격이 3,065만원이고 인스퍼레이션은 3,337만원입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디올류 투싼보다 프리미엄은 375만원이 더 비싸고 인스퍼레이션은 123만원이 더 고가입니다. 과연 어떤 차이점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는지 지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량은 투싼 N라인입니다.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휠을 보시고 계시고 지금 옆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휠이 기존의 인스퍼레이션의 모양에서 사이에 라인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 라이팅도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머플러 듀얼 타입입니다. 기존에는 싱글 타입이었는데 N라인은 듀얼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스포티하게 나왔습니다. 뒤에서 바라본 N라인의 모습입니다. 투싼의 새로운 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어를 오픈해서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눈에 띄는 것이 스웨이드 스티치입니다. 바로 레더 스티치가 N라인의 포인트입니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모든 마감은 레더 스티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저 마감질입니다. 스티치가 아주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와 변속기 부분은 기존의 투싼과 동일합니다. 버튼형으로 되어 있고 10.25인치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클러스터 부분에 보시면은 붉은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저것이 N라인의 포인트입니다. 시트에도 마찬가지로 N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를 쭉 보고 있는데 선루프는 기존의 투싼과 똑같습니다. 여는 형태나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팬이 기능은 똑같습니다. 라이터, 실내등, LED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도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던 것처럼 도어에 레더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스웨이드에는 이렇게 레더 스티치가 들어있고 스티어링 휠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존의 투싼과 투싼 N라인의 차이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시동을 켜는 스위치도 똑같고요. 아, 페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아노 금반행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금반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어모도 동일합니다.
네, 문을 닫고 기존 투싼과 부분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싼은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지금 N라인의 인스피레이션과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헤드램프가 기존 투싼은 하나인데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의 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모습에서 안에 Y자 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아주 스포티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미엄의 기존의 투싼의 모습, 이것은 18인치고 N라인은 19인치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의 블랙 컬러가 독특합니다. 사이드에도 N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투싼에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뒷부분 보면은 블랙 컬러로 완전히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을 해 놓았습니다. 리어 램프 또한 아주 독특하게 기존 투싼과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투싼 N라인의 가장 큰 변화, 머플러입니다. 머플러 기존에는 싱글이었는데 지금은 더블 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능과 작동의 원리가 스포티한 면을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투싼의 후면 부위입니다. 단조로워 보이는데 똑같은 부위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후면을 잘라서 보면은 다른 차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전장이나 전고나 축간거리, 전폭 기존의 투싼과 똑같습니다. N라인의 리얼램프를 보시고 계십니다. 아주 돋보입니다. 컬러가 레드 컬러라서 그런지 아주 스포티한 면이 있습니다. 주유구는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실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열의 시트 또한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레더 스티치가 스포티한 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N라인의 모든 스웨이드에는 보시는 것처럼 레더 스티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한 면을 많이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젊음이 뭉칠 풍기는 그런 모양입니다. 기존의 인스피레이션에 USB 단자 있던 것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 문을 닫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투싼의 모습을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량은 더월류 투싼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인스피레이션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휠의 모습도 18인치이고 인스피레이션은 19인치 알로이 휠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N라인에는 휠의 알로이 휠에 Y자가 더 들어가 있었던 걸 보셨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또한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면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리어 그라스 부분에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아주 독특했습니다만은 기존의 투싼은 다릅니다. 램프 또한 다르고요. 머플러 또한 싱글 타입인데 N라인은 더블 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내에 스티어링 휠과 기어
변속 부분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페달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N라인은 피아노 금반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티링 휠에도 스웨이드 레더 스티치가 들어가 있었죠. 마감을 아주 빨간 실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근데 기존의 투싼에는 그냥 같은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에도 어떤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N라인에는 N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에 N자가 들어가 있고 클러스터에도 빨간 라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SUV의 패러다임을 개척한 투싼 N라인의 기존의 투싼과의 차이점을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